안녕하십니까. 차일드들이 평소 갖고 있던 불만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데스티니 차일드 라디오 차일드를 찾아서의 DJ 대링입니다. 오늘 함께할 차일드는 바로 얼마 전 대차의 여름을 시원하게 장식해 주었던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뭐지? 방송사고인가? 이봐, 구미호!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재미없어! 공포 특집은 이미 끝났다고! 아,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나오자마자 비명부터 꽥꽥 질러대는 것이냐, 악마! 그러는 너야말로 왜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온 거야?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고기를 먹다가 조금 늦게 나온 것이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놀라는 것이냐. 겁많은 악마인 것이다. 아유, 내가 딱 부르면 딱 나오라고 했었잖아. 그래, 오늘 먹은 고기는 맛이 또냐? 고급집 느낌은 아니었지만 꽤 먹을만 했다는 것이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일단 얼마 전에도 봤으니 거추장스러운 인사치레는 됐지? 여기는 차일드들의 불만과 고민을 들어주는 곳이야. 구미호는 어떤 일 때문에 여길 찾아온 거야? 불만과 고민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당장의 불만은 고기의 수급 문제인 것이다. 무능한 악마 때문에 매일을 굶주림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솔직히 네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하냐? 나는 그런 건 모르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옛사랑을 잊으라 하였고 나는 고기로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기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옛사랑을 잊으라는 것이냐?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무능한 탓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은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또 뭔데? 악마의 집구석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 우리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래,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는 듯한 그런 끔찍한 소리였던 것이다. 야, 갑자기 또 왜 그래? 나 놀리라고 그러지. 내가 왜 악마를 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악마를 놀리면 고기라도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그럼 진짜 들리는 거야? 혹시 그 소리가 언제부터 들렸는지 알아? 내가 온 첫날부터 들렸던 것이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라 무시했었지만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다. 뭐?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고? 귀신인가? 악녀? 네가 오면서 같이 따라온 거 아니야? 어느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부엌? 침대 근처인가? 오늘 집에 어떻게 들어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다니 정말 겁많은 멍청한 악마인 것이다. 야, 너! 악마를 놀린다고 고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재미있긴 한 것이다. 만약 그런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면 악마의 서포터들이 알려주었을 것이다. 아니야, 그 녀석들이라면 재미있다며 더 숨겼을지도. 아, 하여튼 구미호, 너! 아니, 너 때문에 방송 다 망쳤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내가 즐거웠으니 된 것이다. 여름이 가기 전 내가 주는 시원한 선물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저녁은 푸짐한 고기면 좋겠단 것이다. 그럼 멍청한 악마,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만 가보겠단 것이다. 아, 이게 무슨 선물이야. 방송도 다 망쳐놓고 괜히 나만 바보 됐잖아. 무서워. 지금까지 차일드 구미호였습니다. 마왕 후보생분들 모두 이참에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스티니 차일드 라디오 차일드를 찾아서의 DJ 대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링대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뭐 귀신이나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공포 영화 같은 거? 아, 나 진짜 싫어해. 선배님.